한편 집에 도착한 병두 씨는 손빨래부터 한다. 세탁기가 있지만 드는 비용 대비 손빨래가 훨씬 이득이라는 게 병두 씨의 생각이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빠른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데 꼼꼼하면서도 세심한 성격이 엿보인다. 뭔데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배터리요, 쓰레기통이요.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주워 삼으려고요. 어느덧 프로주부 못지않은 병두 씨다. 그런데 집안일을 마친 병두 씨가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한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마누라한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썼어요, 이렇게. 몇 년 전? 한 오래됐지요. 한 결혼할 때부터 하기 시작했었어요. 결혼 막 할 때부터. 약혼 당시부터 아내를 위해 하루 한 통씩의 편지를 써왔다는 병두 씨. 결혼하고 나서는 꼭 화장대 서랍에 편지를 넣어놨다고 한다. 걱정 없어요? 아예 전에는 얘기만 모르고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리고 나도 쓸 것인데 나도 두고두고 볼 것인데 태워버렸어요. 뭐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야 그동안 바빴지? 예. 좋은 거 줄게 내가 좋은 거 줄게. 뭘요? 좋은 거 줄게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건 편지요? 예. 냅댐이 이거 붙이지 그랬어요? 붙여야지 집에서 지금 붙여야 재밌어. 좀 이따가 봐야 되겠네. 아 지금 봐요. 이따 봐 이따. 지금 봐버려야지 수업시간에. 이따 좀 이따가 사람 많으니까. 이따 봐. 딱 가서 좋아. 편지를 받은 해님 씨도 자랑이 늘어진다. 아이 세시고 요리고 집에서 요리 붙이고 중흥동에서 요리 붙여. 그럼 또 싸워가서 이러고 줘. 원래 형님 성격이 이러신다고. 보통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 네, 좀 이따 봐야지. 이따가. 이따가요. 예, 예. 처음에 만났던 그 편지를 하루에 한 장씩 보냈어요. 그때도 우리가 그랬는데 그 기분이요. 지금도 이 편지를 받으면 그 기분으로 편지를 받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여기 속에도 다 태운 줄 알았던 병두 씨의 편지. 해님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에서 병두 씨의 편지를 읽어오고 있었다. 여기까지. 자기 본인 그려갖고 나 보라고 이렇게 본인 그려갖고 이렇게 박병두. 어느새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추억거리가 된 편지들.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우체국에다도 붙이고 들고 와서도 주시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항상. 오늘 편지엔 과연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따라 손님들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는다. 기다리다 못한 병두 씨 또다시 편지를 건네는데. 해님 씨. 편지를 받았던 그 순간이 떠올라 한참 동안 추억에 잠기는 부부다. 그날 저녁. 내가 할게. 내가 고생해서 이제 가래. 아 고생은 나. 얼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해서 놔두고 네가 또 제발 이제 내가 할게. 얼른 갈래. 저녁을 차리는 해님 씨. 그런 아내에게 더 미안한 병두 씨다. 아이고 날씨가 더우고 피곤하게 그냥. 나 종일 내 고생하고 또 와서 함께 이제 고마운디.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만 솜씨 좋은 아내가 부엌을 차지하면 한결 풍성해진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밥맛은 더 꿀맛 같을 것이다. 역시나 저녁 식사는 기대 이상. 아내가 먹여주는 반찬에 밥 한 공기가 금세 뚝딱이다.